사실 저는 제가 건설업체의 CEO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정말 운명같이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갔던 대학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직접 만나자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토목을 여자가 있을 때 이런 거를 하면 된다 하더라. 미래에는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선택은 네가 해라. 저희 부모는 절대 이거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나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이 토목공학에 있어요. 구조역학이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힘들었죠. 이제 4학년이 됐을 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는 없다. 그럼 이 일을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취업 준비를 하고 그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기사시험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고 구조부에 7명인가 배치를 받았는데 하는 일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별급 받고 인사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급여가 잘못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나온 거래요. 남자 신입사원은 4급에서 시작을 하고 난 6급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본부장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기사장이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방에 갔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지는지 펑펑 계속 울면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거는 본부장도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나는 몰랐고 3개월을 투쟁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면접 보러 갔을 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저 남자들하고 급여 똑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승진의 기회 똑같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죠. 같은 급여를 받고 옮기고 나서는 현장, 그러니까 시공을 하게 됐는데 이제 현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 열악한 현장인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을 가면 재수 없이 왜 현장에 여자가 오냐고. 그리고 안전기원제 가면 참여도 하지 말라 그래. 저 뒤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여자들에 대한 현장에서 이 탑이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유니폼을 입었어요. 근데 유니폼을 임신을 했는데 안 맞춰주더라고.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합의를 드려서 유니폼을 제가 임신복으로 맞춰 입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저주를 물리잖아요. 못 뛰겠더라고. 그래서 그만두자. 아이들을 빨리 얼른 키워놓고 내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뒀죠. 육아를 할 적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원 모집 공고나 이런 거를 보잖아요. 어플라이를 해봐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몇 년을 일을 했어요. 지방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여건에 공사다라서 리포팅해서 넣어주는 아르바이트. 근데 그때도 내가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안 했어. 남편하고도 상의를 안 한 거야. 왜 또 떨어질 거니까. 근데 모집 공고를 보고 넣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출근하고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걸리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한 20, 30분 절약이 돼. 그러면 난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 20, 30분이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마흔쯤 되면 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그때가 되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되겠지? 근데 처음 창업을 시작할 적에 한 5년? 접어야 되는 줄 알았어. 수주를 못하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어디 가서 무슨 영업을 해야 될지도 몰라. 사무실에서 이렇게 남태령을 넘어가면 그 남태령에다 눈물 엄청 뿌려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울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CNC를 좀 믿어주는 데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20년 딱 지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엄마잖아요. 술을 마시거나 어떤 접대를 하거나 이렇게는 사업을 하지는 말자. 내 스스로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거. 20몇 년 잘 지켰으니까 계속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건설하는 후배들이 그런 선배 있었지. 여자 선배. 우리 건설업계 필요한 사람이었어. 참 열심이었어. 이 소리는 제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나태하지 않고 싶고 바르지 않은 길은 가고 싶지 않아.